오늘은 세 명이 다는가요? 저희? 네, 오늘은 세 명이 다녀요. 하지만 세 명이라도 우리 팀을 위한 시간,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프렌치. 자, 여러분들, 이제 댄서가 아니신 분들이 과연 댄서들 연습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 아예 오늘 댄서들이 연습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댄서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제 몸을 정말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댄서는 몸을 사용해서 이제 네. 자, 스트레칭부터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손목도 돌려주시고 발목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허리 유연하죠? 괜찮으신가요? 왜 이렇게 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트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춤을 춥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에 갈 건데 카페에 가려면 이제 출입증이 필요해요. 출입증. 출입증이야? 이거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나? 반짝반짝. 카페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저 없는데? 그러면은 돌아가세요 빨리. 저 집에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못 오는 거예요. 안녕. 오늘은 다음 날인가? 아니, 오늘은 힙합이야. 제팝. It's 제팝. Oh, 제팝. 이렇게 막 하다가 허리가 나가봐야 정신이 차리지. 여기에 있으셨네? 오늘은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이니까 프렌치 프라이들 다 같이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러면 우리 과자 파티? 과자? 과파요? 내가 또 이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너희들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너희들 한번 먹고 싶은 걸로 이게 사오고. 네. 여기 있지? 오감자 소스 찍어 먹는 거랑 콘칩도 사오고.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자고. 이거 나대는데? 이거 나대는데? 이거 나대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진짜 대셔. 너희들 갔다 와. 그 열려있죠? 근데 제가 아직 이 정도의 편집 기술은 안 돼가지고. 아, 이 정도의 기술은 안 돼? 사진이라도 띄워. 사진이라. 알았어 알았어. 이거 어떻게 되는 영어 비다. 비 까비. 아, 오늘 뿐만이 아니라 수현이랑 하연이가 없네요 저희 자리에. 많이 마음이 아프다. 제가 또 이제 세 글자 게임을 해서 진 사람 빼고 한 입씩 먹어주세요. 음료수도 마찬가지. 오늘은 집에서
비방을 받는데 엄마가 없어서 혼자서 갔지만 뭐라고? 뭐라고? 혼자서 갔지만 자 그러면 병원이 빼고 하지 좀 옵니다. 내일은 밖에서 엄마랑 노는데 뭘 자꾸 없애냐고 TV를 보다가 엄마가 있는데 방송 미친놈 아니야 맞는데 진짜야 사실은 집에서 엄마가 있는 아니 이게 왜 아니 사고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있는 거랑 없는 거 말고 중요한 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어, 야, 잡았다. 아오가 이게 칼로 찌르네, 자꾸.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에요. 무려 2021년의 마지막. 또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기 몇 시간 안 남았죠.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이네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내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다가. 하나. 해피 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일본어로는 뭐야? 네 모르는 거 봐. 몰라요. 중국어로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 프렌치 프라이 이거 하면 돼. 그래지, 그래.